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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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오래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성들도 알아듣지 못해요.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서브스크립트를 봐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어린이들은 감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to relieve the trauma of us 이렇게 말하는 것에 두뇌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to relieve the trauma of us to relieve the trauma of us 이렇게 감지로 말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감지가 뭐예요? 감지를 여러분 아세요? 오래민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오래처럼 유창하게 플루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감지라 감지를 아셔야 돼요. 감지는 바로 감각적 주파수를 말하는 거예요. 감각적 주파수. 감각적 주파수를 쇼트하게 말을 하면은 감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한 단어처럼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한 단어처럼 뒷말과 말하는 거. 그죠? 뒷말과 말하는 거. 한 단어처럼 뒷말과 말하는 것이 감지예요. to 하고 릴리버. 그렇죠? to를 뒷말과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감지로 말하지 않고, 이 말을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을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감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뒷말과 to를 뒷말과 한 단어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I와 E 사이에서 서로 이제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감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to를 이래요. to로 조금 높게 시작했다가 롤로 더 올려지고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트롤리. 트롤리.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꺽쇠 모양이죠. 크래프 주파수예요. 이게 트롤리. 이렇게 뒷말과 한 단어처럼 뒷말과 말하니까 to relieve the trauma 이렇게 되지 않고 트롤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이 부분하고 리리버는 이렇게 이제 서로 갈라지죠. 여기서 이제 서로 분리되어 가지고 이 이브가 더하고 뒷말과 한 단어처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로 곰으로 약간 길게 하면서 버드 함께 말해야 해요. 버드 이게 이제 이브 버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단어처럼 말을 하니까 이로 약간 꺼면서 곰으로 약간 꺼면서 버드 하고 떨어지죠. 이게 바로 무슨 주파수예요? 레트로 레트로 루트 주파수예요. 마치 루트 4는 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루트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거꾸로죠. 여기죠. 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레트로 루트 주파수예요. 소리는 영어 단어는 소리의 소리는 그 악센트가로 파악하면 안 돼요. 소리마다 파동이 있잖아요. 그 파동이 바로 주파수예요. 주파수. 소리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 파동을 갖다가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크램프. 요거는 이제 트롤리. 트롤리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말을 해보세요. 롤을 약간
빨리 높이 쭉 떨어져 보세요. 트롤 이래잖아요. 이거든. 그렇죠? 이건 고음이죠. 고음 자음죠. 이거든. 포들은 약하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든. 이거든. 이렇게 이제 에트로로도 쭉 봤어요.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처럼 뒷말과 말하죠. 그러니까 트롤리 이래죠. 이거든. 이렇게 들어야 들리고 이렇게 말해야 어린과 같이 유치한 말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to deliver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면 콩글리시 말투가 되기 쉽지요. 트로마는 about 이 이제 두 단어를 그렇죠? 한 단어처럼 뒷말로 함께 말을 하니까 한 단어처럼 말을 해야 돼요. 항상요. 예. 이제 트로마잖아요. 트로 약하게 시작했다가 로가 이제 자음이죠. 자음 고음 자음이죠. 고음 그렇죠? 로로 더로 이렇게 약간 끄면서 고음으로 약간 끄면서 마 이래잖아요. 마 이래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어버를 소리를 잘 내야 돼요. 어버를 약하게 소리를 내면 이래되죠. 어버 작은 미끄럼틀이죠. 여기 이제 볼을 소리 내지 않고 우리는 약하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가버리죠. 이렇게 트라우마 이렇게 되죠. 트라우마 이렇게 돼요. 마 이렇게 돼요. 마 이래서 그 원래 이제 마 이렇게 어를 내성음처럼 아주 약하게 이제 건드려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들리라 말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 내도 이제 트라우마 이 마 속에 이제 어가 음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음을 이제 내성음이라는 거예요. 예, 트라우마. 이제 트로 약하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노로 고음으로 자음으로 약간 길게 했다가 마 이렇게 떨어지죠. 마 트라우마. 마치 무슨 꼴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트래프 저거 쥐바스라 그러죠. 사다리 꼴. 사다리 꼴 쥐바스라 그 사다리 꼴 뭐야 그랬잖아요. 사다리 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마치 이제 이런 그 행태의 그 주파수죠. 소리의 파동이, 예, 그렇죠? 소리 파동이 이제 이런 행태로 이제 파악하신대요. 트라우마. 이렇게 트라우마. 마 했을 때 벌써 뭔가를까지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트라우마, 버스. 버스 볼까요? 버스는 도로, 그렇죠? 도로 고음으로 약간 꺼주면서 쓱 하고 떨어지죠. 버스. 이래 되죠. 버스. 이래 되니까, 뭐와 같아요? 아까 레트로 루트 주파수. 그죠? 이보다 같은 주파수네요. 소리가 주파수. 버스. 이렇게 쭉, 소리를, 여러분 이제 바람 기어대로 막 소리 내면은 소리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주파수로 소리를 파악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보다. 버스. 같은 주파수잖아요. 같은 그 소리의 리듬이잖아요. 버스. 리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영어는 고음과 저음을 잘 낼 줄 알아야 돼요. 고조가 있어야 되죠. 고조가 없으면 영어는 콩글리시 말투가 돼요. 우리말은 이 고조가 별로 없지요. 영어는 고조가 분명해요. 버스. 자, 이렇게 뒷말과 말하니까 트라우마 되죠. 한 단어처럼 트라우마 이렇게 뒷말과 말하면은 트라우마 그 다음에 버스 하나의 단어 주파수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자기 주파수대로 소리가 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단어 주파수라고 그래요. 단주. 이걸 이제 단주라고 그래요. 즉 말해서, 단어 주파수를, 쇼트하게 말하면은 단주예요, 단주. 그러니까, 요 이제 간주하고, 단주. 이 단주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단주를 잘 써요. 여기서는 이제 트라우마. 이게 이제 한 단어처럼 뒷말과 말했지요. 하나의 간주지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버스. 이렇게 이게 이제 감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소감주지요. 소감주하고 단주하고 합쳐가지고 전체가 이런 트라우마, 버스 이렇게 나는 거죠. 소감주 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감주, 단주, 이래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가 소감주고 단주를 합치면은 이게 뭐예요? 빛감주죠. 빛감주. 소감주하고 이 단자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빛감주로서 전체가 리듬이 잡히는 거죠. 앞에 거는 툴, 여기 이제 소감주 되죠. A거든. 여기 이제 하나의 감주로서. 그렇죠? 툴, A거든. 이래 해가지고 빛감주가 여러 개겠죠. 빛감주. 툴알리, A거든. 소감주, 빛감주. 이너스는 소감주로 된 그 빛감주죠. 빛감주고, 이너스는 소감주와 단주로 된 빛감주죠. 빛감주. 요렇게 이제, 리듬을 잡으시면은, 전애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알아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이것을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어민들은 감주로 말하기 때문에, 감주를 여러분 이제 들으셔야 되고, 감주를 아셔야, 전애들이 그 말을 알아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블런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이나 호주 쪽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려면은 IELTS라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IELTS. 미국 쪽으로 가시려면은 어때요? 미국의 대학에 이제 입학하려면 토플을 보잖아요. 그렇잖아? 이쪽은 IELTS예요. IELTS 스피킹 말하기 시험이 있는데 독방에서 원어민과 1대1로 독방에서 서로 주거니 박거니 대화를 해요. 이때 이제 점수의 그 가감을 할 수 있는 그 가산점이 뭐냐면은 가산점 요인이 되는 게 바로 플루언트예요. 이 학생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플루언트. 플루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루언트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플루언트가 되려면은 이너스걸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면은 콩글리시가 말투가 되어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조금 더 적게 받겠죠. 그러나 to relieve the trauma of birth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점수가 올라가겠죠. 플루언트가 생기려면은 감주를 하셔야 돼요. 어린이들 말을 들으려면 감주를 하셔야 듣죠. 그렇죠? 감주를 하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제 감주가 중요해요. 감주를 모르면은 절대로 청취를 갖다가 정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현장의 영어는 완전히 하늘하게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이 원리를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대학에도 마찬가지, 영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엄숭아에서 이런 감주의 원리를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해는 이렇게 기술 관계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해는 이 기본으로 중심으로 이 이제 사항이 이렇게 베이딩 얘기를 베이딩 시키는 사항이 바로 기본어가 되죠. 이걸 2로 연결해서 설명해 나니까 어때요? 2로 연결해 가지고 설명해 나죠. 그러니까 2가 뭐예요? 대동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이열됐죠. 우리 동사할 때 이제 그 동이에요. 대동이죠. 뒤에 이제 동사로 기본을 연결해 가지고 설명해 나가죠. 그러니까 대동 갱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트라우마 즉 태어날 때 트라우마를 말이다. 또 이렇게 해죠. 기술 관계로 대동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져도 좋고 이 말에 투가 연결해 가지고 이 모욕시키는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관계로
우리가 어미를 가져오면 된다 그랬지요. 투의 어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투에서 대동으로 넣기도 좋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넣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 할 때 어미가 들어오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투, 이렇게 하는 것은 릴리브, 갱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트로마, 즉 애기 태어날 때의 그 트로마를 말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네요. 연설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제 어떤 상황이 기본어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투로 설명해 나가고 투를 다시 릴리브로 설명해 나가고 릴리브를 다시 더 트로마 버스를 설명해 나니까 이런 그 연속적인 설명 관계가 형성되죠. 태어날 때 산모만 그 트로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도 트로마가 있어요. 트로마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베이딩 시키는 거예요. To relieve the trauma of us. 아시겠어요? 자, 이것을 이제 to relieve trauma, to relieve. 이래 할 때, to 할 때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To relieve. 이래 할 때, to relieve 할 때 벌써 relieve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Eve. 예. To relieve. 이렇게 하는 것은 갱감시키게 하는 것인데, 걸어. 어떤 거 그런 더 알 그 도로죠 그런 트로마 즉 태어날 때 트로마를 말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 관계로 이해하시면은 우리도 비록 한 대다 할지라도 원인과 똑같이 말한 대로 순서대로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감지로 하여튼 감지로 들었어야 이런 처치는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는 기술 관계로 이해하시고 들을 때는 감지로 들으셔야 돼요. 말할 때도 감지로 말해야 플루언트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이제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지를 잘 몰랐잖아요. 감지는 한 단어처럼 뒷말과 함께 말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은 스크립트를 보고 듣더라도 자기가 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소감주, 빛감주, 완감주 이렇게 이제 감주, 분리감주, 약간감주, 강약감주, 감주는 종류가 엄청나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은 쉽게 이제 청취를 갖다가 정복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용기를 더 얻어가지고 더 많은 강의를 더 많은 양질의 그 강의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을 눌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지금 이제 영내 영어를 영내 영어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되니까 해외에서도 해외 유학생들도, 해외 이민자들도, 심지어 PGA 골퍼들도, LPGA 골퍼들도, 영내 영어를 갖다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내 영어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